3일. 쉬었다가 화장실 들렸다가 갈 거예요. 핸드폰 찾았어? 숙소 여기 좀 넓어요. 아까 거기서 사온 게 요거하고 스무치하고 오늘은 여행 12일차 아침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지금 주유를 했고요. 저희는 브라이스 캐년으로 갈 거고요. 브라이스 캐년 구경을 하고 그리고 자이언 캐년으로 넘어가서 캠핑 1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렛츠 고고! 안녕! 제인! 중간에 저희 기름 넣는 곳에서 한번 정차를 했고요. 여기서 화장실 갔다가 살짝 좀 쉬었다가 다시 이동을 할 거예요. 현재는 10시 53분이에요. 아, 좋아라. 기름 넣으려고요. 여기 편하고 좋네요. 이제 주유를 조금 더 하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 멋있다. 저의 모습이 조금 웃기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오, 오빠 저기 무섭다. 저기는 뭐가 없는데? 저기서 사진 찍는 포인트인가 봐. 얼굴 찍어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저 여기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냥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무서워. 너무 아찔해. 싫어요. 이거는 이렇게 튼튼한 게 있으니까 괜찮아요. 오씨, 아까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간 건데 남편도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예 근처도 못 가요. 무서워. 저 위에서 내려왔어요. 여기는 선셋 포인트인데
나바오루프 트레일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한두 시간 정도 걸린다곤 하는데요. 제가 오늘 자이언 캐년까지 넘어가서 캠핑을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여기서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자이언 넘어가면 한 오후 7시쯤 되지 않을까. 아무튼 마음이 좀 촉박한데 일단 걸어볼게요. 여보, 우리가 내려갈 트레일이야 이게. 오, 여기.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이제 힘들 수도 있겠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는 트레일이에요. 여보, 이쯤 가면 내가 찍어줄까? 아니, 저 아래쪽에서 해도 되겠다. 내려가면서 보면 방이 있지? 이게 멋있으니까. 여기는 진짜 너무 멋있어요, 트레일이. 안 걸어봤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출발. 저희 오늘 날도 그렇게 안 덥고 너무 괜찮은 날씨에 너무 좋은데 선선하게 바람 불고, 그지? 아직 오르막이 안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 한 30분 정도 걸어서 내려왔고요. 4.9km 정도 되거든요. 엄청 조그만 것 같은데 지금은 가봅시다. 약간 평지길 나왔어요. 갑시다. 여기가 2.7km네? 그러면 우리가 2km 온 거고, 나바오 루트를 지나가지고 지금은 퀸즈가든 쪽으로 해서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는 거예요. 선셋 포인트에서 선라이즈 포인트로. 이 코스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빠르게 슉슉슉. 지금 2시 40분입니다. 언제 도착이 되려나. 너무 멋있어요. 와, 여기 뷰포인트가 또 끝내주네요. 여보, 근데 뻥이야. 거기 길이 아니야. 야, 나 진짜 낭 떨어지네. 나도 여기 처음에 길인 줄 알았거든. 놀래라. 근데 아니었어. 오빠, 근데 저기는 진짜 착각할 수 있겠다. 오빠, 근데 길 잘 봐줘. 멋있어. 멋진 뷰 보면서 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 3시 15분. 시간 괜찮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한 3시 반이면 올라갈 것 같고, 자이언 캐년까지 2시간 가면 됩니다. 오늘 김치찌개 밥 먹을 건데, 고기 반찬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장을 못 봤어. 꼬맹이도 잘 가는데.
사람은 이 크기가 안 당겨 아무리 뭐 해도. 맞아 맞아. 사람이 차라리 여기 붙을 거는 정도. 비교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내가 이 회사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여기는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에 있는 왓치맨 캠핑장이에요. 저희 도착했거든요. 이제 텐트 빨리 설치하고 저희 식료품점이랑 그런 데 한번 빨리 갔다가 저녁 먹으려고요. 이 풀을 어디 쪽으로 할까? 지난번 옐로스톤 때 저희 텐트 다 젖었었거든요. 비 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완전 바싹 말려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랜드 캐년에서의 캠핑이 한 번 더 남았거든요. 어, 보자. 어, 끝났어. 이제 이렇게 꽂고. 여기도. 이렇게 꽂아서. 끝! 젖어있던 거 다 발라라. 샤워장이 이렇게 토큰을 사야 돼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저희 여기서 샤워했어요. 9시에 문 닫는데요. 이거 오빠 이 지팡이를 다 그거 할 때 꼭 필수로 하더라고. 제가 반다나가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20? 근데 사이즈가 자이언은 사가야지. 근데 이 갈색이 더 나은 건가? 아, 두가지네? 응. 여기 $24. 당연한 거겠지. 오빠 맥주 여기 있다. 여기. 가스도 다 파네요. 텐텀이라고 했어요. 난 터키 크루아상도 있고, 오빠 하나 보이죠? 여기에서 봤어요. 갑니다. 오빠! 제발! 여러분! 샤워하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는 마트 가가지고 장 보고 왔죠. 저는 터키, 남편은 참치. 응? 엄청 밍밍한데? 나 소스 뭐 많은데 않을까? 조합을 해봐야겠어. 근데 지금 계절에 여행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옐로우스톤도 너무 춥지 않았고 여기도 그렇게 덥지 않고. 그리고 챗지피티한테 물어본 자이언 캐년의 명소 내일 아침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행 13일차 아침입니다. 커피 한잔 하고 저희도 치우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단체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시끄러워 진짜. 오늘 이거 쌀국수 먹고 저희도 무슨 뭐 엔젤스 랜딩? 거기 사전 퍼밋을 안 받아서 입구 직전까지 걸어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보고 홀스슈 밴드 보고 페이지 넘어가서 텍사스 BBQ 먹고 그리고 숙소로 넘어갈 거예요. 조금만 쌀국수 먹고요. 다 익었어? 오, 국물 맛은 좀. 괜찮은데? 왠지 쫄깃쫄깃하다. 나 완전 묵은지 됐어, 제 스타일. 여러분, 여기 지금 사이트 정리 다 했고요. 저는 이제 비지터 센터 가서 주차하고 셔틀을 타고 그 트레일 하러 올라갈 거예요. 어제 잘 쉬었습니다. 너무 짧았지만 그래도 좋았던 추억 남기고. 너무 예뻐. 이제 저쪽으로 쭉 올라가 볼게요. 여기 비지터 센터 쪽에서 셔틀을 타고 올라갈 거예요. 다행히 주차장은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8시 한 15분쯤 주차했는데 그때도 몇 자리 없었어요. 여기는 거의 다 이쪽에다 차를 세우고 셔틀을 이용한다고 하더니 주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웨스트 림 트레일을 타고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we're coming up to number 5 Zion Lodge. And make sure you look around and grab your belongings. All right, have a good day. 남편 지금 화장실 갔고 저는 초콜릿 남은 거 먹으려고요. 요거 하나 입에 물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엄청 크다, 초콜릿. 여러분, 저는 벌써부터 숨이 여보 이제 한 5분 됐나? 2분? 쭉 올라가야 돼요. 아, 좋다. 여기 산 올라가는 거 보여? 어. 저기를 저도 올라가고 싶어요. 빨리빨리.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엄청 뜨거워요. 아침에 시원했는데 지금 10시 되니까 해가 엄청 뜨겁습니다. 오, 멜빵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이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절벽길을 지나가니까 괜찮아요. 아까 엄청 무서웠어요.
누워서 봐야 돼요. 여기 이제 끝까지 왔는데 약간 중국 느낌 난다고 하더니 진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보는 건 진짜 멋있는데 사진이랑 영상에 멋있게 안 담기는 것 같고 좀 이색적이고 멋있게 담기는 거는 브라이스 캐년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좀 그래요. 오는 길은 굽이굽이 이렇게 절벽 따라 올라오는 게 되게 색다르고 재밌었거든요. 아찔하면서 다 좋았는데 마지막 요 정상 뷰가 별로네. 저희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전 제일. 이제 아까 왔던 길로 쭉쭉쭉쭉 내려가면 되는데 내려가는 길이 오히려 조금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 스틱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구멍 있어요. 오, 저 남자 안 무섭나? 대단한 분이에요. 응? 버스 엄청 길다고. 여보 모자 핑크색도 있다. 여기는 핑크 이쁘다. 무엇이 보여? 맛있다. 밴드 갔다가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유 아침부터 너무 힘들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에요 지금. 너무 재밌었어요. 넓다 넓어. 여러분 이거 먹으러 왔어요. 됐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면 저거 해요. 여보 한쪽에서 섞어 먹는 것도 맛있다. 도착을 했고 오늘 세탁할 거 그다음에 충전할 거 저희 여기 페이지에서 하루를 묵고 내일은 그랜드 캐년으로 이동을 하고 2박을 캠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랜드 캐년이 지금 물 파이프가 파손인가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세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캠핑 사이트에 전기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랑 뭐 다양한 전자기기들은 다 충전을 시켜놓고 가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씻고 세탁기 돌리고 맥주 한잔 하고 그리고 잘 거예요. 오늘 하루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 저 로드 트립이 약간 체질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체력도 아직까지 만땅입니다.